제주도 하면 삼다로 유명하죠.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뜻이라는 건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역시 인테리어와 관련할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돌입니다. 제주의 돌이라 함은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울퉁불퉁한 검은 현무암이 대표적인데요. 바로 이 현무암을 가지고 장인의 반열에 오르고 또 공예로 예술품을 창조하는 모습을 지켜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화면을 단순한 돌덩이로만 보고 계시진 않겠죠? 바로 이 현무암들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분재된 하나의 큰 화분입니다. 제주 현무암이 지니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는 식물 건강뿐만이 아니라 전자파 제어에도 효과적인데요. 석부작과 석분공예의 대한민국 장인 1호이신 김정수 선생의 혼이 깃든 현무암 작품들은 특이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양과 다양한 용도로 새로운 인테리어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석분공예 이 돌을 빚어서 만들어 가지고 신비원이라는 석부작 공원, 유료화된 공원을 운영하고 있죠. 분재를 한 지가 50년이 됐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개발해서 완성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순수한 아이의 발길을 멈추게 한더 순수한 자연과 어울리는 현무암 분재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효율적인 현무암 작품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어떤 용도인지 잘알수 없는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통 제어함이에요. 도로에 스탠으로 놓으면 보기 싫지 않아요? 그래서 돌을 깎은 것처럼 저렇게 제어함도 만들어 온 것도 있고, 현무암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 동굴을 만드는 건데요. 만들 수 있는 기능공이 몇 명이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약 일주일에 만들 수도 있고, 인원이 적었을 때는 10일, 15일, 20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큰돌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카페에서부터 가로등, 찜질방용, 원두막용, 뭐든지 밖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연출이 가능한 장인의 손길.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제주도의 자연을 도심에서 맛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